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 산골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지리산 계곡에서 제일 끝마을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지마을이죠. 이런 오지마을에 아주 흉가가 하나 있습니다. 빈집 담벼랑에는 지금 애호박이 하나 열려 있네요. 야, 참 맛있게 생겼는데 이걸로 반찬해 먹으면 맛있죠. 지리산 오지마을도 보면은 빈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연인이나 어떤 휴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시골, 저희 뭐 경남 쪽, 하만, 의령 뭐 이런 쪽보다는 빈집이 훨씬 적어요. 여기도 보니까 마당에 돌나물이죠. 예, 파릇파릇하게 나와 있는데 참 싱싱합니다. 요거 나물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생나물로. 이 집은 이름을 짓자면은 호박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호박이 지금 뭐막 이렇게 마당에 나가지고 엄청나게 호박밭이돼 있습니다. 집의 앞모습은 좀 멀쩡해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붕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덩굴이 지금 막 벽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야, 참 흉가처럼 보입니다. 이 집이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참 흉칙스럽네요. 집 주인이 개를 키웠던 모양입니다. 여기 개집이 있네요. 아, 개집 하면 좀 그런데 개 하우스로 하겠습니다. 집은 뭐 옛날 구식으로 지은 게 아니고 신식 양옥이죠. 예,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튼튼하게 지어 놨는데 앞에서는 뭐 멀쩡한 집인데 옛날에 이거 부잣집이죠. 예, 이 정도 이렇게 신식으로 집을 지을 정도면 부잣집입니다. 이집 앞에서 쭉 바라다 보면은 지리산, 산자락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고, 이 마을도 보니까 어, 동네가 제법 큽니다. 한 40가구 정도 되는 큰 동네인데,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빈집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집안을 보니까 야, 지금 엉망이 돼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좀 흉측스럽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골 지금 우리 경남 이쪽에 현실이니까 있는 대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이런 시골 집이 정도로 지었으면 상당히 부잣집 같습니다. 천정도 보면은 저렇게 아주 인테리어를 그 당시에는 아주 뭐 고급스럽게 해놓은 거죠. 지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집 안으로 빗물이 다 들어와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닥도 흥건하고, 지금 벽체는 괜찮지만 은 바닥은 이렇게 예, 물이 막 흘러가지고 지금 날립니다. 예, 이런데 모기도 정말 많죠. 예, 집이 완전히 이제 흉가가 됐습니다. 빈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야, 지금 벽지도 뭐다 떨어져 있고, 지붕을 이게 목조로 해서 지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시멘트로 튼튼하게 지어 놨는데 지붕이 저렇게 목조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빗물이새면서 썩어가지고 나무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 안방에는 완전히 포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예, 폭격을 맞아야 이렇게 될것 같죠. 야, 이 모습 보니까 진짜 옛날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6.25때 난리는 참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충청도 쪽만 하더라도 그래도 빈집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아마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기는 빈집을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이 세컨하우스로 사가지고 새로 짓거나 이렇게 개조를 해서 살고 계시는데 제일 빈집이 많은 데가 경상도 전라도입니다. 경상도 전라도는 가보면, 은 빈집이 뭐 시골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빈집입니다. 저보고 사투리 쓴다고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표준말을 군대 때 3년 동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3년 빼고 계속 경상도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경상도 토박이죠. 그래서 설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억지로 서울말로 한다 하더라도 엄청 부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냥 경상도 말로 하는 게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도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통일신라 시대 때는 경상도 말이 표준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 가지고 서울말이 표준어지만은 경상도 말도 과거에는 표준말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집주인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사를 갔다면 이렇게 물품을 그대로 놔두고 가지는 않겠죠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도 안돼 있고 서던 물건들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탠레스그 술잔 종지죠 조그마한 그릇 이런 것도 남아 있고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시골의 빈집들은 참 골칫거립니다. 이건 뭐 사유재산이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흉물이 되는 겁니다. 집이 빈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95년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뭐 30년이 다돼 가네요. 집 앞에 보니까 열쇠 꾸러미가 있네요. 예, 각방 열쇠 이런 건데 이미 뭐 문은 다 쓰러져 가지고 썩어 있고, 열쇠가 굳이 필요가 없죠.문도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흉물로 방치하느니 아예 집을 팔아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집들 보면은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